안녕하세요, 관리남녀 여러분들, 요가맘입니다. 그동안 영상을 왜 이렇게 안 올리냐며 좀 물어봐 주신 구독자분들이 계셨는데, 네, 몸이 많이 좀 안 좋았었어요. 제가 작년 10월에 둘라법인 회사를 설립하면서 어마어마한,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게 처음이었어요. 진짜 맨날 막 어퍼컷을 후드려 맞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, 잠도 워낙 얕게 자고, 뭐 먹는 것도 하루 한 끼 완전 폭식으로, 원래 인스턴트 같은 걸 집에 키우지를 않았었는데 인스턴트가 어느 순간 저희 집에 막 즐비해 있더라고요. 뭐 회사 시스템 구축하는 것부터 뭐 급여, 고객 상담 관리, 뭐 문서 작업 뭐 회계 바보같이 경영을 하다 보니까 몸이 버틸 수가 없는 환경에 저를 가두고 있었더라고요. 생리 기간도 아닌데 자궁도 너무 아프고 막 중이염 걸리고 얼굴에 다 뒤집어지고 막 입술 포진 생기고 여태까지 막 겪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일단 몸으로 막 발현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독이 맞구나. 그래서 작년 겨울부터 심장이 엄청 쪼이는 그런 좀 컨디션이 있었는데, 뭐 24시간 홀터 모니터, 뭐 심전도 검사, 피 소변 검사, 뭐 스트레스 테스트, 막 트레드밀 뛰는 거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you're fine. 또 무마됐었고. 그러다가 터진 거예요. 그냥 또 평소처럼 심장 쪼임이 왔었는데, 그냥 그러다가 뭐 또 말겠지 뭐 하고 그냥 지나가겠지 했는데,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은 것도 타이머 역할로 사실 찍은 거였거든요. 얼마나 가나 한번 보자 이런 거였는데, 3분, 5분, 10분이 지나가니까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. 코로 들여 마셔야 되는데 1초라도 들여 마시면 심장이 정말 폭발할 것 같은 엄청난 쪼임이 막 있어가지고 들여 마실 수가 없으니까 또 뱉긴 해야겠고, 그래서 끄끄끄끄끄 하면 심장마비인 줄 알았어요 제가. 심장이 막 이렇게 되면서 막 하니까 제가 더 심해지니까 저희 딸이 저를 보면서 입을 막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해가지고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. 말하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엄마 약 먹으면 괜찮아져 하면서 이제 최대한 좀 릴렉스 시키려고 하고, 구급 대원들이 오셔서 막 이것저것 바이럴 사인 체크하고 혹시 혈전 때문에 막 뇌출혈 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막 아스피린도 일단 먹이고,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가 갈 수가 없어서 저 혼자 그냥 안녕 하면서 이제 구급차 타고 혼자 병원에 실려 갔다 왔어요. 근데 병원에 가서 사실 너무 심해져가지고 페인 레벨이, 심전도 검사를 30초를 해야 되는데 30초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막 늑대소년 막 저런 그렇게 막 울부짖으면서, 아 우리 한국의 엄마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야 되나? 아 하나님, 나는 이 지구에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벌써 진짜 저 가면 어떡하죠? 우리 애기들이랑 우리 신랑은 어떡하죠? 우리 또 딸은 나랑 싸워가지고 하필 막 그런 타이밍에 엄마가 하늘나라 가면 얘는 평생 죄책감 느낄 것 같은데 막 어떡하죠? 막 저한테 편지도 써줬거든요. 저 막 병원에 실려갈 때 엄마 막 미안해 이러면서 그래서 너 때문이 아니야. 그냥 항상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왔지만 할 수 있어, 뭐 견딜 수 있어, 그냥 괜찮아, 풀어나가면 돼 했었는데,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저한테 그냥 거짓말을 계속 세뇌를 시켰었던 것 같아요. 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었던 양이었고, 아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이제 처음 겪은 다음부터는 아 내려놔야겠다, 정말 얼기설기 막 얽혀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실타래들을 억지로라도 빨리빨리 조금 풀어내고, 버릴 건 버리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, 몸 관리, 이제 마음 관리를 정말 살기 위해 해야겠다, 살기 위해서 관리를 시작한 지 한 40여일 정도 되었고요. 얼굴 때깔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. 정말 낮빛이 흑빛이었거든요. 보는 사람마다 낮빛에 대해서 멘션을 할 만큼 얼굴이 상태가 진짜 너무 안 좋아. 일단 먹는 거를 요리할 시간이 없으니까, 장 보러 갈 시간도 없는데 배달 아니면 인스턴트를 많이 먹었었는데, 원래 저의 인생 모토였던 클린 이팅, 좀 한 번에 팍 해가지고 여러 번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, 요즘에 즐겨 먹고 있는 저의 최애 아이템은 렌틸 수프, 스플릿 피 수프. 여기 정말 뭐 아이언, 포타슘, 뭐 프로틴, 파이버 엄청, 진짜 이거 먹으면 응가도 되게 잘 싸요. 야채를 끼니마다 정말 많이 먹으려고 또 노력하고 있고, 예전에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막 프로틴 막 이랬었는데, 그것보다 살기 위해, 생명 연장을 위한 그런 음식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플랜 베이스 미를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고기랑 약간 유제품, 좀 몸을 산성화시키는 것들은 최대한 빼고, 좀 알칼리화, 나의 썩었던 산성화된 몸을 좀 알칼리화시킬 수 있는 것들로 요즘에 먹고 있고요.
그리고 바닥 끝까지 떨어졌었던 저의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역시 돈을 써야겠다. 그래서 여기 뭐 BC주에서 뭐 1위 하셨던 바디빌더 선수분한테 PT도 좀 받아보고, 그리고 저의 정말 일상 생활이었던 요가마저도 정말 내려놨을 만큼 정말 제가 관리를 안 했었거든요. 그래서 다시 요가를 저희 일상생활에 다시 스며들 수 있도록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 관리남녀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고, 뭐 코로나 등등 때문에 우울을 항상 베이스로 깔고 가는 텐션이 매우 낮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알아요. 그래서 생명 연장 스트레칭 요가 시리즈, 네, 그래서 저 혼자 좋은 거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컨텐츠들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. 함께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. 우리 다시 I respect myself 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. 감사하고 축복합니다. 건강하세요. 우리 건강해요. 알았죠? 네,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. 빠이.